주제는 What is debugging? debugging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debugging은 d 더하기 bug, ing. 저거죠. d는 없앤다 말이에요. d는 없앤다, 뗀다, 뭐 떨어지다. attach는 붙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attach 반대말은 떼내는 것은 detach라고 표현하죠. detach는 떼고. 따라서 앞에 de가 붙어 있으면 이것은 떨어진다, 없앤다, 뭐 제거한다 이런 의미로 쓰게 됩니다. 버거는 벌레란 뜻이에요. 벌레인데 컴퓨터 용어에서 버거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문장 말하는 거예요. 센텐스에서 잘못된, 우리 컴퓨터는 센텐스 문장을 읽고 그것을 실행을 하는 것이 컴퓨터의 역할이고, 센텐스는 명사와 그리고 동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뭔가 프로그램이 원하는 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 그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택스. 첫 번째는 신택스라고 하는 것은, 신택스는 문법에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와 동사가 결합을 해야 되는 규칙을 어긋났을 때, 그죠? 예를 들어서 새가 날다, birds fly, 새가 날다 말이 되죠, 그죠? 그런데 만약 이것을 bird fly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bird fly 하면은 요거는 뭔가 좀 잘못된 문장이에요. 왜 잘못됐느냐 하니까 bird라고 하는 것은 새 한 마리잖아요. 한 마리가 날 때는 이렇게 bird fly라고 하지 않고 a bird라고 하든가, 혹은 birds fly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 bird라고 했을 때 새가 한 마리일 때는 fly라고 그러지 않고 flies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돼요. 요게 발음 문법입니다. 그렇죠? birds fly 하거나 아니면은 a butterfly 하거나 이렇게, 이게 바로 문장인지 틀린 문장은 butterfly 이렇게 하면은 문법적으로 잘못된 표현이에요. 자연 언어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인공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도 이렇게 명사와 동사가 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일련의 규칙이 있어요. 그죠? 그 규칙을 어긋났을 때 그때 우리 신택스 에러라고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런타임 에러라고 해요. 런타임 에러인데, 요 에러는 어떤 경우냐니까 문법적으로는 발음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언어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또 있어요. 언어 자체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이면 파이썬은 완벽한 언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나 뭐 타입스크립트나 이런 언어들도 뭐 C도 있고 C++도 있고 그리고 러스트도 있고 제각기 언어를 설계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만드는데, 이 언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언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 런타임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외에 다른 경우, 컴퓨터 자체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컴퓨터도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컴퓨터 시스템이 있죠. 리눅스 시스템도 있고, 그리고 뭐 윈도우라고 하는 시스템도 있고 애플의 맥 OS라고 하는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OS 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음에 세 번째가 컴퓨터 하드웨어적인 문제. 하드웨어 CPU들 예를 들어서 ARM CPU도 있고, 다음에 인텔 CPU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퀄컴에서 만든 것도 있고, 퀄컴도 있고, 그리고 맥에서 만든 뭐 맥 프로라 그러나요? 프로, M1 프로, M1이라고 하는 CPU도 있고, 이런 컴퓨터 CPU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문제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크게 세 가지죠. 언어 설계, 언어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언어를 설계가 조금 잘못된 부분.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면은 순서를 따진다 그러면은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에서 요 정도 수준이 돼요. 요 정도.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가장 언어가 약간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큰 언어이고, 러스트가 가장 튼튼한 오작동이 일어나는 가능성이 가장 적은 언어이고, 파이썬은 이 중간쯤에 있는 언어입니다.
C보다도 못하고 C++보다도 못하고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보다는 조금 쓰기가 잘 된 언어예요. 마찬가지 운영체제들도 리눅스와 macOS, 리눅스가 가장 튼튼한 OS이고 그 다음이 macOS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윈도우가 가장 뭔가 vulnerable이라고 표현하는데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큰 OS입니다.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죠. 하드웨어도 인텔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맥 M1이 가장 튼튼한 칩이라고 좀 알려져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을 런타임 에러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시멘틱 에러라고 하는 것은 시멘틱 에러. 문법적으로는 맞지만은 의미가 통하지 않는 그런 문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 그런 구체적인 예를 보게 될 겁니다. 이건 넌센스예요. 넌센스. 센스가 넌센스라고 하는 것은 센스가 맞지 않단 말이에요. 센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의미고 어떤 논리가 뚜렷하게 전개되는 경우를 센스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넌센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논리적 전개가 타당하지 않는 그런 경우예요. 이 세 가지 경우입니다. 근데 가장 흔한 오류는 1번이 가장 흔해요. 신텍스 오류. 문법상 잘못 작성한 거. 명사와 동사의 결합을 제대로 못한 문장이죠. 바르지 않는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가장 많은 경우이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시멘틱 에러가 있고 세 번째 런타임 에러 이렇게 순서대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지 않을 때 그 이유를 찾는 것 그 이유를 찾는 것을 디버깅이라고 그러고 이 디버깅을 위한 여러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 파이썬도 이따가 나중에 디버그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어떤 도구를 써서 디버그하는지도 살펴보게 될 거예요.